너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엄마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애야. 사람의 인생 속에는 숨어 있어, 내 원형이. 너는 세상에 아픈 사람들 이해해준 엄마를 하려고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을 강요당한 거야, 엄마한테. 자, 우리 하기는 고민이.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인데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만 쓰고, 그리고 또 동생 보면 너무 거북하니까 그 거부감과 집착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남동생들을 내가 케어했잖아. 누나면서. 누나면서 엄마처럼 케어했잖아요. 네.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나도 애기였어, 그치? 근데 엄마 마음만 쓰라고 강요당했어. 네. 엄마한테 내가 애기 짓하고 너는 누나지? 네가 엄마 역할 해야지 하면서 애기 마음은 버리라고. 네. 애기 마음 쓰고 징징거리면 혼났어. 많이 혼났어. 그러니까 애기 마음을 보면 너무 아프고, 아, 못 보겠어. 그게 아픔 보는 그 두려움이 너무 올라오니까 저 같아서 아까 계속 이해해줘야 돼. 상대는 너무 이해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좀 절대로 이해 안 해주는 거짓말 피우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네가 그 애기 마음 아픔 보는 거 두려워서 그 아픔을 안 보려고 하니까 남을 이해해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픔을 못 보게 해. 네. 그래서 오히려 삶은 힘들어. 맞아. 그걸 못 보게 하면 거짓 피우고 있어요. 그거 아픈 거는 두려움에서. 엄마가 했던 말 중에 네가 애기 짓을 했어. 엄마 나도 핫도그 사줘 막 이렇게 했어. 네. 그때 엄마가 제일 네 가슴에 남는 모질게 딱 버리면서 한 말이 뭐야? 누나가 참아야지, 양보해야지.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양보해야지. 자, 네가 엄마한테 사랑달라고 애기로 얘기해봐.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엄마 나도 처럼 애기 짓 할 때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다 사줘. 너 누나지? 다 사줘. 나도 사줘. 양보해야지. 참아야지. 힘들어. 누나잖아. 참아. 이해 못 받는 것 같아 엄마가 그럴 때마다. 왜 이해 받으려고 해?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이해 받으면서. 넌 누나잖아. 네가 엄마 대신 역할을 해야 되잖아 애들한테. 그렇게 징징거리면 어떡해. 태어나고 싶어.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 누나로 태어났어. 받아들여. 힘들어. 힘들어 진짜. 엄마 역할 하는 누나야 너는.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해! 해! 고집부리지 말고 해. 그만하고 싶어. 이제 못하겠어. 자, 지금 네가 못하겠어 막 이럴 때 이걸 고집으로 인식해? 아니지. 피해자지. 약자 피해자로. 피해자. 엄마가. 억울해요. 네가 이렇게 아픈 인생을 겪은 이유로 얘기해 줄게. 너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엄마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애야. 그래서 그걸 니네 엄마가 알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잠재의식은 다 알게 돼 있거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 숨어 있어, 내 원형이. 너는 세상에 아픈 사람들 이해해 준 엄마를 하려고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을 강요당한 거야, 엄마한테. 근데 그때 애기는 엄마 마음 배운 거 싫어. 엄마 마음 안 배우려고 막 고집부리게 돼. 그래서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은 어때? 중학생 막 고등학생 될 때까지 애기 짓 하잖아. 우리 집에 옆집 남자 아기는 중학생짜린데 엄마 찌찌 만지고 자야 되는데 밤에. 그런 애 있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그걸 끊었는 줄 알아? 동네 아줌마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때는 반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 미소만 되다고. 너무 수치가 올라오니까 다 같이 가갖고 너 그런 다음에 하면서 막 수치 준 거야. 너 애기야? 너 애기야? 너 중학생? 이래갖고 얘가 수치가 엄청 올라와서 그게 끊었거든. 고집부려. 내비두면 애기 마음을 그냥 알아서 끊겠지 하면 알아서 못 끊는 거야. 어른이 돼서도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너는 너무 일찍 끊은 거지 엄마가. 그러니까 애기였는데 엄마 역할 강요받으니까 막 거부하는 가해자가 올라와. 막 그런 올라오고 막 고집부리는 가해자. 근데 애기는 이게 가해자라고 인식을 못하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하면서 사랑만 집착하는 고집이 그때 생긴 거야. 엄마가 좀 더 줬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때 사랑에만 집착하고 미움받는 어른은 하기 싫다고. 무서워요. 무섭다고. 나는 애기 하겠다고. 그래서 애기를 거부하지만 애기 자체가 됐고. 네. 엄마를 한다고 집착하지만 엄마를 거부하는 상태.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괴로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에. 진짜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마음이. 또 이 마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또 뭐라도 계속 일을 하는 걸 찾아내고 쉬지를 못하고. 아기 마음 올라오면 너무 두렵고 엄마 마음도 두렵고.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해. 자, 따라합니다.
동생들의 엄마가 납니다. 엄마가 납니다. 나는 엄마가 아닌데. 나는 엄마가 아닌데. 나도 애긴데. 나도 애긴데. 엄마하기 싫었습니다. 엄마하기 싫었습니다. 나도 아기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아기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미웠습니다. 엄마가 미웠습니다.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억지로. 억지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엄마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엄마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엄마 해야 한다고. 엄마 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진짜 엄마를 해주지 못하고. 진짜 엄마를 해주지 못하고. 엄마 흉내를 내는. 엄마 흉내를 내는. 아기가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힘들다고. 힘들다고. 투정하면서.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엄마 흉내내며. 엄마 흉내내며. 미움으로 했습니다. 미움으로 했습니다. 누나가. 진짜 엄마 마음으로. 진짜 엄마 마음으로. 돌봐주지 못해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너희들을. 엄청 사랑했는데. 누나가. 고집이 올라와서. 나도 아기라고. 고집 부리는 아기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엄마 사랑 못 줬어. 미안해. 엄마. 나도 엄마한테는. 아기이고 싶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내 아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미워서 내 아기 마음을 버렸습니다. 두렵다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고집부리며 버려서 내 아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픈 아기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약자도 서럽다고 버리고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아기 마음 버리고 엄마 마음 버려서 가해자로 살아서 아팠습니다. 아기도 아프고 엄마도 아파서 두려워서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마음을 버리는 가해자로 살아 날마다 내가 버린 마음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아기 짓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현실을 만들고 엄마 노릇 못하는 아픈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아기의 아픔이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내 아기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엄마를 시킨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엄마 마음을. 엄마 마음을. 내가 대신 써서. 내가 대신 써서. 엄마를. 엄마를. 편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편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파도. 아파도. 아픈 엄마 마음이. 아픈 엄마 마음이. 아픈 아기 마음이. 아픈 아기 마음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엄마. 엄마.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나에게 엄마 시켜주면. 나에게 엄마 시켜주면. 우리 엄마 편하게. 우리 엄마 편하게. 내가 엄마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우리 엄마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삶이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돈 버느라 힘들어서. 돈 버느라 힘들어. 고생 많아 엄마. 고생 많은 엄마. 늦게까지. 늦게까지. 속 썩이는 자식으로. 속 썩이는 자식으로. 애기짓 하고 있습니다. 애기짓 하고 있습니다. 골 부리고 있습니다. 골 부리고 있습니다. 나 아기 마음 못 쓰겠다고. 나 아기 마음 못 쓰겠다고. 화난 아기가. 화난 아기가. 아기짓 하고 있어요. 아기짓 하고 있어요. 엄마. 엄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엄마에게.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엄마가 편할 수 있다면. 엄마가 편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내가 대신. 엄마 마음 쓸 수 있어요. 엄마 마음 쓸 수 있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고집 꺾고. 고집 꺾고. 엄마 마음 쓰겠습니다. 엄마 마음 쓰겠습니다. 올라오는 내 애기 마음을. 올라오는 내 애기 마음을. 두렵다고. 두렵다고. 수치 주지 않고. 수치 주지 않고.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아기하고 싶은. 아기하고 싶은.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 엄마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두렵고. 두렵고. 거부감 올라와도. 거부감 올라와도. 고집 꺾고. 고집 꺾고. 엄마 마음 쓰겠습니다. 엄마 마음 쓰겠습니다. 엄마 하겠습니다. 엄마 하겠습니다. 엄마가 납니다. 엄마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둘 다 버려버린 거야. 엄마한테 수치당했다고 아기 마음 버리고, 엄마가 나 아기하고 싶은데 엄마 마음 쓰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어땠냐면 엄마 마음 쓸 때 아기 마음 쓰고, 아기 마음 쓸 때 엄마 마음 쓰고, 이렇게 돼버렸어. 고집 부리는 거야. 그게 고집 부린 가해자란 걸 모르는 거야. 거부감과 막 올라올 때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은 엄마 노릇을 잘했으면은 우리 아기 엄마가 우리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랬을 텐데. 아기처럼 사랑해줬을 텐데 그걸 모르고 나도 얘네랑 똑같이 아기로 사랑해줘 이러면서 그러다 혼난 기억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기 마음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엄마 마음 억지로 시켰어? 그러면서 엄마 마음 억지로 시켰다고 화내는 애가 아기고, 아기 마음은 수치스럽다는 애가 엄마고, 이게 날마다 고집 부리면서 거꾸로 쓰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너는 아기 마음, 엄마 마음 이제 인정이 되지, 그치? 이제 고집 부리는 가해자만 많이 풀면 돼. 기억 버리기로 과거에 엄마 마음 쓰라고 강요당한 거. 그래서 엄마 마음에 집착하게 된 거. 그 당시에 나. 그리고 아기 마음을 쓰면 막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아프고 버린 나. 그거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제대로 써야 돼. 자, 그럼 물어볼게. 희생이가 누구 앞에서 아기 마음 쓸 수 있나? 그렇지. 근데 너 안 써주지. 너무 서운했어. 나는 귀여운데 안 써줘. 내 앞에서.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 야, 왜 두려워. 근데 저 아기도 그러더라고. 애교 떨으라니까. 혜라님 제가 애교 떨면 수치 올라와요. 그리고 막상 떠는데 나는 안 올라와. 귀엽기만 해. 지 혼자 수치스러워.
얼마나 이상해. 너도 그런겨. 네 마음이지. 수치당할까봐 두렵다는 가해자 알아차려. 그래서 내 앞에서 막 써야 돼, 애기를. 그래, 그 애기가 충족돼.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어, 에라 엄마, 엄마!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어, 그래! 막 이렇게 내가 장단 맞춰주잖아. 그럼 막 그게 좋아. 자꾸 막 가해자가 막 응. 양보해. 그걸 너무 강요해. 뭘 양보해? 아무도 안 해, 나한테. 아무도 그래서. 다 서로 양보해, 그냥 이것들이. 아, 버림받은 엄마가 됐어. 네. 아니죠. 저 아침에 하라니까, 어, 제가 하면 수치 올라와. 그게 고집이야, 그게. 하라는데 뭘 또 수치 올라와. 아, 이 가기들이. 양보하지만 이제부터 양보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꾸꾸, 그뭐 어, 나 보고 싶었어, 에라님?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어, 그래.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어, 뭐 일하는 거랑 애기 마음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거 안 해주는 거야. 수치 올라와서. 엉뚱한 데 가서 할 거야, 분명히. 너 엉뚱한 데 가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엄마 마음을 써야 되는 거야. 네. 어, 근데 그걸 막 힘들다 올라고 하지. 그 마음이 다 나가. 힘들다, 못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엄마 마음 쓰려고 하면 아기 마음 올라오고. 네. 아기 마음 쓰려고 하면 엄마 마음 올라오고. 괴롭기만 하고. 그렇지. 네. 근데 그 가해자를 그걸 못 알아차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알아차리고 제대로 풀어내기를 하는 거야. 기억버리게 하고, 또 풀어내기 하고 하면서 내가 그걸 쓰려고 할 때 벌써 그냥 거울 보고 내가 나는 엄마입니다 뭐 올라올 거야. 네. 그치? 나는 아가입니다 뭐 올라올 거야. 그 올라오는 거부하는 가해자, 그리고 집착하는 가해자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네. 그거 인식해야 돼. 그걸 계속 느껴주면 두려움으로 들어가. 분리될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나갈 때까지 청산을 합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아기 마음과 엄마 마음이 하나라.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기처럼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고, 또 엄마처럼 남을 사랑해주면서, 엄청 사랑해주면서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요거를 쓰려고 할 때 고집이 엄청 뜨지. 네. 가해자 고집. 그치? 안 꺾으려고. 두려움이 막 뜨니까 고집만 피우는. 오케이. 그래. 이제 본동 오픈하면 내가 이제 여기 올 때 비서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없죠. 본동이 바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네가 엄마의 아기. 공부가 많이 될 것이다. 아기 마음 다 뜨면서 고집 부리다가 일 와. 이렇게 하면서 혼도 나고 사랑도 받고 이제 이래야 될 것이 어디. 아기 마음. 사랑받으려고 는 아기 마음 인정해야 사랑 주는 엄마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사랑 주고 싶은. 사랑 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 납니다. 엄마 마음이 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미움도 기꺼이 받는. 미움도 기꺼이 받는. 엄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기꺼이 받는. 미움도 기꺼이 받는. 아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진짜라고. 사랑이 진짜라고. 사랑이 집착하고. 사랑이 집착하고. 미움받는 건. 미움받는 건. 진짜라고. 진짜라고. 미움을 거부하며. 미움을 거부하며. 진짜 사랑을. 진짜 사랑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모르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도 그냥 받고 미움도 확 받고 편하게 막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네가 지금 혜라님한테 어렵고 이렇게 예의 차리는 게 걔가 사랑이 아닌 거야. 진짜 사랑이 되면 아우 혜라님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게 돼. 엄마한테도 두려워서 어떤 부분은 네가 되게 조심하고 그랬지? 무서워서? 그 두려운 놈의 고집이에요. 가해자예요. 그게 사라지면 미움도 사랑이란 걸 다 알게 돼. 너무 사랑하니까 실제로는 버림받을까 봐 그냥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여기서 달달거려. 그러면 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딱 인정하면 되거든. 근데 또 이거 인정하면 진짜 버림받을까 봐 네, 고집부리지 가해자로.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내가 들어가라고 막 치잖아. 근데 그거를 딱 칠 때 나도 아프지 당연히. 너네 사랑하는데 그치? 그래도 아파도 딱 쳐서 걔를 죽여야 진짜 사랑을 받는 거야. 축복이 오는데 네가 그 애기 마음과 엄마 마음 인정할 때 올라오는 고집 있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는 애 걔가 고집이고, 또 수치 주는 가해자, 수치스럽다고 하는 가해자 걔가 고집이야. 두렵다고 수치 당할 거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가해자 걔도 고집이야. 그걸 다 풀어내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음 인정할 때 편안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 짓도 하고 할 때마다 올라오는 마음 느끼고 하면은 분리가 될 거야. 생활 속에서 그게 분리가 돼야 돼. 알겠지? 네. 엄청 많이 풀어내기를 하고. 소금은 좀 했냐가? 네. 얼마나 했어? 21번.
우리 윤종이보다는 많이 했네 그래도. 너는 목표 30이야. 알았어? 할 때마다 반응이 심해?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올라오면 반응이 요상해요. 하여튼 좀. 어떻게 요상해? 막 하여튼 위아래로 다 막 피도 막 나오고. 그 살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피가 뭐야? 가해자. 엄청나게 수치 주는 가해자야. 막 못 걷게 하면서. 네. 그게 다 나가야 된다. 네. 이야, 그래. 우리 아기 일로 가.